가족과 함께하는 행사가 유독 많은 5월. 3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모처럼 즐기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이는데요. 멋진 갓을 쓴 힙한 어르신의 장단이 흥겹습니다. 보는 이들의 시선을 뺏는 마술부터 풍선 아트까지 다양한 즐길거리가 모인 바로 이곳. 경기도민의 활력이 넘치는 즐거운 축제. 이곳은 2023 제69회 경기도 체육대회 현장입니다. 짜라란! 용인시 선수단 파이팅! 경기도 31개 시군의 파이팅 앰버서더들이 모인 뜨거운 현장. 대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이번 대회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습니다. 먼저 금난세 총감독이 지휘하는 성남시향의 아름다운 선율로 시작한 개막 축하 공연. 그리고 그들을 감싸는 무대 위 색색의 조명이 빛나는데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왠지 더 친환경적인 느낌이 스며드는 것 같은데. 이번 체육대회는 경기 알리백 친환경 컨셉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역시 예사로운 불빛이 아니라고 했더니 바로 녹색 프리미엄 방식으로 친환경 재생 전력을 미리 구매해 사용한 친환경 아리백 대회였던 것. 앞으로 바뀌게 될 경기도의 모습을 기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개막식뿐 아니라 25개 종목 대회 일정에 사용된 전력까지 바로 이 녹색 프리미엄 방식으로 구매했다는 사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체육대회 환영장에도 경기 아리백을 위한 세심함이 엿보이는데요. 다과를 담은 용기도 일회용품이 아닌 모두 다회용품으로 준비됐습니다.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이시는 거는 일회용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저희가 알리백 친환경 컨셉에 맞춰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아주 큰 의미 있는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경기 아리백 비전을 발표하며 기후위기 극복에 함께하기로 약속했는데요. 이번 경기도 체육대회를 보니 그 약속이 잘 이루어질 것 같은 믿음이 들지 않으신가요? 불타는 성화처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의지는 꺼지지 않습니다.